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볶음으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, 신지드 스킬 2로 변했는데 왜 이리 하찮아졌냐. 얘가 하찮아진 이유 1코거든요 그전엔 5코였죠 모든 공격이 방어무시 25%에다가 치감 10초 그냥 치감이 다 붙어있는데? 다음 게, 아 3코짜리 너무 비싸다 멀시너리. 아 이거 근데 갱플랭크랑 미스푸춘이 둘 다 3코라서 이거 좀 크네. 맞추기가 좀 어렵네 난이도가. 멀시너리 하나만 줘봐 3코짜리. 어 갱플랭크 나왔어요. 탐용병 일단 받고. 그래가지고 이제 용병은 이게 상자가 생기는데 당신이 전투를 이기면은 이제 열리는 상자가 있는데 준비기간 시작할 때마다 주사위를 굴려서 여기에 보상품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이거 봐요. 이거 안 열고 좋게 만들수록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그런 거네요. 그냥 연패 행운인데요 그냥? 똑같은데 행운이랑 완전히? 언제 이길 수 있나요? 몰라요. 좀 싸차 보상 좀. 근데 언제쯤 이기냐고요? 아니 나 이거 인제 3패 받은 행운이에요. 3연패 행운이에요 인제. 아니 참을성이 없어졌지 용족하더니 사람들이. 행운할 때는 12연패도 했는데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졌지? 이걸로 가자. 템 두 개 주네. 이거 완품 주는 거 별로. 이게 랜덤 완품템이 별로 안 좋더라고. 스크랩이 결국에 이거 같은 건데. 아 너무 안 좋아 스크랩 이거. 개쓰레기. 아이고 레벨업을 칠걸. 그럼 나 지금 5연패네 그러면. 개 상자가 안 터질 것 같다고요? 아니 뭐 상자가 터지든 게임이 터지든 뭔가는 터질 거 아닙니까? 뭔가는 터질 거 아니야. 반쯤 열렸다고요? 알았다. 이제 보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득 찬 거지. 오케이 나를 더 때려봐. 이거 여기까지 맞고 이거 7연패 보상 피 이거 보이네. 6연패 보이네 이거 피. 12가 최대네요 이거. 그 행운처럼 12연패가 최대네. 저는 6연패 했거든요. 이제 슬슬 털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다. 뭐 딱히 뭐 갈아탈 게 안 보이는데? 도하기랑 부대랑 이렇게 일단 주고 너가 해봐라. 나 이겨줘. 너 할 수 있지?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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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겼다. 이거 지금 7연패 보상입니다. 7연패 일단 치... 아... 어? 진 이성이 붙는다면 어떨까? 야 거의 다 열렸어. 나 샀고 진 붙여줘. 머리가 터질 것 같은걸요? 머리가 터질 것 같은걸? 야 나 한 번만 이기게 해줘. 너 여기 지금 7등이야 7등. 여기 못 이기면 가능성이 없어. 7등은 이겨야지. 7등은 이길 수 있잖아. 야 그래 워모그 블... 그 뭐야 블리츠. 7등은 이길 수 있잖아. 야 이길 수 있잖아. 야 스킬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. 8연패 보상 오케이 들어가 빨리. 야 나 모르겠어 레벨업해. 아니 그냥 뭐야. 야 나 5코 하나만 줘봐. 뭔지 몰라도 일단 5코 넣으면 셀 것 같아. 야 5코 하나만 줘봐. 아유 모르겠다 너 해라. 아니 별론데? 아니 빅토르 이거 노 시너지로 쓰면은 이거 안 좋아요. 이거 빅토르 안 좋아. 이거 팔아. 빅토르 저거 안 좋아요. 저 써봤거든요. 저거 진짜 안 좋아요. 노 시너지 그걸로 쓰면은 안 좋습니다. 아니 근데 별론데? 진삼성 한번 가볼까? 니코가 두 개를 먹어가지고
일단 사코 두 마리 이성에다가 지금 세거든요. 나름 세거든요. 지금 용병을 뺄까? 그냥 원래 저 오용병 보려고 했는데 용병을 빼버릴까? 피우바까 있었고 스나이퍼 엠블렘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힐이나 하나 더 넣을까? 이거 아까 이미 하나 10%짜리 하나 받았거든요. 15%짜리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냥 힐 바로 그냥 되는 거. 그냥 오코 다 때려박아. 모르겠다. 그냥 다 때려박아 오코. 난 모르겠다. 야야야야야야야 야! 야! 죽어! 죽어! 척을 때리라고! 오케이. 제이스 두 마리 나왔고. 시너지가 왜 이래, 이거? 시너지가 개판인걸? 이거를 빼야돼. 이 자리에 뭔가를 넣어야돼. 5코짜리 뭐 하나 줘봐봐. 제이스 일단 붙었고. 레오나, 보디가드나 받자. 어, 근데 진이 안 나오네. 다이눔은 징크스가 강화돼요? 그래? 어 근데 진이 안 나오는데? 진 쓰는 애 있나 좀 봐봐야겠다 이번 판. 센데요 지금? 그리고 나름 제이스가 이성이라서. 어 진! 야 나 이거 그 뭐야 두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? 진 쓰는 애 좀 있나? 아!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내가 진 가는데. 뭐야 지크? 네 마리 풀린 것 같은데? 오 저 뭐야 그 카이사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다가 죽는데요? 오케이. 오 괜찮은데? 초밥집에서 먹고 바닥치죠? 오케이. 이게 12마리까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4코짜리는 브라움 삼성? 아이 잠깐만. 아 브라움도 써. 왜 그랬어 진짜. 제이스 딜러로 쓰면 물뎀이에요 마뎀이에요? 어 물뎀인 듯? 토탈 364 적어 적혀있는 게 이제 물뎀이네요. 물뎀이네. 그래 초밥에서 진을 먹으면 그 뭐냐 그 어?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초밥에서 진 먹으면은? 오케이 진 삼성 간다. 진 조! 에이 거학이나 하나 올리자. 그 제이스 거학. 제이스 거학 하나 주자. 오 브라움. 저, 내가 진짜 이거 브라움 얘기했는데 진짜 브라움인가? 브라움인가? 브라움은 데미지를 1000 데미지에 6초 스턴? 도금가? 6초 스턴이요? 야 너 들어오지 마. 너네 들어오지 마. 앞라인 없거든? 들어오지 마. 오케이. 그렇지. 세나 지금. 브라움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두 마리씩 남았거든요 사이좋게 지금. 문제는 둘 다 겹쳤다는 것. 경쟁을 시키죠. 그래 너네 경쟁해봐라. 너네 중에서 더 잘 나오는 애로 쓰겠어. 경쟁해봐라. 징크스를 오히려 빼도 될 것 같은데요. 징크스가 여기 죽었네. 죽었죠. 워목은데 제가 거학을 두 개나 올렸기 때문에 컷 들어가시고요. 징크스가 하는 게 없는데 딱히? 징크스를 뺄까? 모렐. 아이 뭐 안 나왔어. 아쉽네. 야 이거 뭐야. 오케이. 야 일단 쎄. 오케이 일단 쎄. 오케이 그렇지. 빨리 배트라고 진. 배터 빨리. 아 브라움 한 마리 뽑은 브라움. 아 브라움 일단 붙었고 진. 노템인데? 노템인데? 얘가 떠버렸네? 근데 여기서 피오라랑 진도 이거를 한다? 자 이거 6초 스턴이거든요? 이거 6초 스턴이에요! 6초 스턴 어떻게 막을 건데? 거기다가? 이제 데미지도 1000이거든요? 브라움 들어가지. 브라움이 데미지를 저만큼 넣는다? 근데 썸네일 안 찍으시나? 아이 모르겠다 합성할랜다? 잔나 세 마리는 뭐야? 자 브라운 삼성 이거 스킬 쓰면은 6초 스턴. 어 끝이야 너.
너 내일, 너 끝이야. 아무것도 못해. 6초 스턴 추가하시고요. 야, 너 앞라인에 혼자 서봐라. 어떻게 되나? 너 3초 스턴 해봐. 6초 스턴 해봐. 이거 스턴 열로 쓰면은 바로 그냥 지금 한 6마리 정도가 6초 스턴. 에?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죠? 끝났네. 그러면 끝났죠? 정신 차릴 때쯤이면 이미 다 죽어있는 거야. 아니 나 이거 상자 좀... 아니 자살을 했어! 아, 네. 삼성브라움 상대를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삼성브라움 알아봤네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